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장 이야기 시간입니다. 글로벌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글로벌 거품장 가능성 확대 중, 한국 투자 매력도 높음입니다. 과열 현상이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 많은데, 아마도 이런 거품장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증시 흐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다우 1%, S&P 1.7, 나스닥 2.1, 스몰캡 1.9. 예. 특히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나스닥과 스몰캡이 계속 상승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빅스도 하락하는 추세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한 달간을 놓고 보시더라도 큰 폭의 상승을 대부분 보여줬고,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 러셀 2000, 스몰캡, 중소형주 우리가 얘기해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단위로 보면 아직까지도 올라갈 룸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솔직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과열이 아닌가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공포와 탐욕지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공포와 탐욕지수가 80 이상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좀 매도 차원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벌써 89거든요. 이게 93까지도 갔었어요. 어제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90 금방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계속 90 이상에서 있을 수 있느냐, 지난주에 짚어드렸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유동성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 유동성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앞으로의 추가적인 어떤 거품을 계속 이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동성이 얼마나 부여되고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죠. 지금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 큰 변화는 없습니다. 3.1조 달러, 어쨌든 뭐 어마무지한 규모의 증가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유동성 지수 중에서 M1과 M2 증가율입니다. 저는 지난주 말에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M1 증가율이 자그마치 57.4%입니다. 뭐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올라가더니 여기 있다가 전 이렇게 갈 줄 알았는데 아니고 이렇게 치솟아 버렸습니다. 뭐 57.4%, 지난주에 46%대였으니까 네, 10%포인트나 점프한 거죠. 네, 이 정도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 예, 정말 무한대로 돈을 찍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듭니다. 이에 따라서 M2 증가율도 계속적으로 25%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M1 증가율이 높은 것은 커머디티 가격, 특히 금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고, M2 증가율이 높은 것은 주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양쪽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동성을 보고 판단하는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 M1을 보고 있으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나오고요. 그래서 M1 좀 보지 말자. 너무너무 높다. 그래서 M2만 보자라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적어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13%대 상승을 볼 수 있다. 즉 S&P는 4200 정도, 나스닥은 141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정말 많이 올라간다면 뭐 이런 숫자도 나오죠. 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슈퍼 버블이 만들어진다. 뭐 저 지난번에 있었던 2000년도 닷컴 버블 같은 숫자로 생각을 한다면 도대체 얼마까지 지수들이 상승할 수 있을까? 그때와 비슷한 현상, 흔히가 얘기하는 멜트 업 이런 추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했었을 때 이런 숫자가 나오죠. 네, 나스닥 2만 포인트. 그다음에 S&P 4800포인트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숫자에 도달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른다. 그렇지만 이 숫자는 당연히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 그만큼 유동성이 지금 정말 많이 풀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와 탐욕지수가 90 가까이 와있다 하더라도, 90선이라 하더라도 이 지수가 지난번에도 99까지 간 적이 있거든요. 거기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지금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섣불리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부양 정책을 쓸 수 있는 이유를 놓고 보면 그만큼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는 좀 더디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신규 고용자 추이를 보시면은 원래 예상치가 46만 9천 명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24만 5천 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뭐 절반보다는 좀 넘지만 어쨌든 큰 폭의 예상치 하회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이 고용 시장을 안정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쓸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통화 정책뿐만이 아니라 재정 정책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실업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옐런 미 연준 전 미 연준 의장이 재무장관에 앉게 됐었을 경우에 이분은 굉장히 이 노동시장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노동시장의 안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지금 보시면 실업률이 폭등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지금 곡선이 이렇게 평평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6.7% 수준입니다. 과거의 3.5%보다도 3%포인트 정도 더 높다라는 거죠. 자,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을 때는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들어올 겁니다. 특히 재정 쪽이 들어올 것이고 그 재정은 타겟을 줘서 특히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실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옐런 의장이 뭐 이제는 재무장관이 되겠죠. 옐런 재무장관이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예, 얼마나 적극적인 부양책을 쓸지가 딱 답이 나옵니다. 1960년대부터 쭉 이렇게 올라왔죠. 예, 그래서 2000년 닷컴 버블이 났을 때가 67.2%까지 정말 마음에 드는 숫자였었겠죠. 근데 계속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올라오는 듯 했는데 다시 폭락. 그리고 지금 이때보다도 더 낮은 숫자. 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 참여율. 그러니까 겨우 61.5% 수준의 노동 참여율이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정말 진짜 거품, 과열, 과열의 과열. 그래서 폭락장이 올 수도 있는 이때가 그때 왔었죠. 닷컴 버블 붕괴.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 이 괴리가 너무나 멀다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 계속적으로 정부가 부양책을 쓸 겁니다. 낮은 금리 하에서 부양책을 쓰게 되면 그 부분이 정말로 큰 폭의 주식시장 상승과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은 거품 장세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또 다른 고용지표 보시면은 실업청구권자 수도 보시면 이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됐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폭등을 했죠. 그리고 이제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여기 수준으로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시장의 거품과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용지표들이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래 부양책을 쓸 만큼 정말 안 좋지 않냐. 그러면 경기가 완전히 앞으로 더블 딥으로 가는 거 아니냐. 큰 폭의 크래시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십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려면요. 결국은 장단기 금리 차도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대출 증가율이 이런 수준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수준. 자,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한 이렇게 8.6%대의 여신 증가율 그리고 5%대의 부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이라면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GDP 성장률이 회복을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숫자가 이렇게 꺾여 내려왔다. 자, 이러면 정말 어떤 큰 위기 또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 또는 뭐 대폭락장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추세는 어쨌든 여기서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폭락할 것 같진 않다. 또는 옆으로 이렇게 가는 숫자가 나올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골디락스 구간이라는 거죠. 예, 성장이 아주 높아서 거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또 물가가 아주 높아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고 들어오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현상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신 증가율이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나 지금 K자 리커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회복하는 쪽이 어디냐? 제조업이죠, 제조업. 그리고 대형 회사들, IT 뭐 이런 등등의 회사들이고요. 이쪽은 뭐냐면 중소형주들, 중소형 기업들, 저소득층 뭐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쪽은 서비스업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죠? 왜? 실업이 굉장히 서비스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겠죠. 레스토랑 뭐 이런 쪽에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조업, 공장 주문 추이는 계속 제조업 쪽은 예상보다 좋게 나오고 있어요. 숫자가 1이 나왔는데 예상치는 0.8이었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 대부분이 다 제조업들은 좋다고 나와요. 제조업은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서비스업 쪽이 계속 안 좋게 나와서 괴리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제조업 쪽에 대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또한 미국의 경제가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수입이 폭락을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회복을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회복을 한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을 뒷받쳐준다. 즉 수입을 하고 소비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수출이 제조업들이 괜찮은 모습이죠. 또한 미국 안에 있는 제조업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앞으로 이 소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저축률이 폭등을 하고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13%대라는 거죠. 과거의 이 수준 정도 8%대, 7%대까지는 한참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만큼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들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소비를 일으킬 거다라는 게 중요할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 저축률이 더 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적극적인 돈 풀기, 재정 확대를 감안하면 우리가 시장을 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한국, 대만 투자에 소홀히 하지 말자. 즉 달러가 앞으로 강세로 갈 가능성은 아주 낮고요. 달러 약세, 약보합세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M1 증가율이 높아졌다. 정말로 돈을 많이 풀었다라는 거고, 또한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정 확대 정책을 빨리 통과시킬 거다. 미 전준이 이렇게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만약에 옐런 의장이 이 재무부 쪽으로 오면, 재무장관이 되면 서로 공조를 하면서 부양을 시킬 거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신흥국에 대해서 보면 한국, 대만, 베트남, 중국 심천시장, 즉 제조 강대국들, 경쟁력이 있는 국가들, 경쟁력이 있는 업종 투자, 그만큼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산업들이 풍부한 그런 국가들의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할 수치는 아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가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인데 89로 올라오긴 했고 과한 탐욕 구간이라고 나오지만 이런 유동성 수치를 보고 있으면 이 수치, 아까 공포와 탐욕 지수가 89에서 99까지도 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만약에 매도를 한다면 좀 빠르다라는 말씀을 또 계속 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통화 가치의 하락이 워낙 크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현금을 들고 있으면 부의 가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주식 투자보다 다른 걸 좀 생각한다면 당연히 금, 그리고 비트코인, 뭐 은, 뭐 이런 쪽의 대체 자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우리는 지금 얘기하는 게 10에서 20% 정도죠.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업종에 있어서 오늘 계속 말씀드리고 지난 한 달 동안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반도체 업종입니다. 자, 반도체 업종이 삼성전자 및 대표 반도체 관련주들 급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한국의 코스피는 아주 빠르게 3000 정도의 적정 가치로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중에 한국도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 타이틀에도 나와 있지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었을 때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 버블이죠. 이 부분이 나타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흥국 투자가 중요하고 신흥국이 매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달러 지수 때문에 그렇죠. 자, 달러가 이렇게 폭등할 때 이 구간에는 예, 신흥국이 안 좋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는 신흥국이 좋았고 이 구간에도 신흥국이 좋았고 이 구간에는 안 좋았고요. 자, 이 구간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 선들을 쭉 그어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룸들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까지 폭락하고 내려온다 이건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있는 주식들 다 팔아야죠 사실.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옆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즉 아마도 95의 고점과 88의 저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어떤 흐름, 달러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꼭 생각하신다면 결국은 신흥국 중에서 한국, 대만, 베트남, 또 심천, 중국 심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만, 베트남, 한국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보시면은 대만 가권이 아직까지도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베트남도 18%대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투자를 하는데 전체 포트폴리오의 신흥국 투자를 약 30% 정도 해야 된다. 지금 시가총액 개념으로는 21% 정도 되는데 30%를 하면 훨씬 더 초과로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디에 해야 되느냐 했었을 때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만, 베트남의 매력도가 높으니 이쪽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당연히 한국입니다. 자, 한국의 코스피 3004포인트 적정가치 그리고 한국 코스닥 1018 정도의 적정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1년을 포워드를 해서 더 뭐 본다면 이 숫자가 더 올라가서 뭐 3200, 3400 뭐 이런 숫자까지도 계속 상승 주기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우리는 적어도 3000을 보기 전까지는 너무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자재 쪽입니다. 원자재 가격 중에서 경기 회복이 일어난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뭐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쪽이 구리입니다. 구리, 카퍼. 근데 보시면은 지금 중국의 예, 웨어하우스, 예, 중국의 저장하는 쪽에 보시면 이 인벤토리, 그만큼 이제 쌓아둔 재고가 폭락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역대의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당연히 구리 가격은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리의 금과 구리의 비율을 보시면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구리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금과 네, 구리가 다 지금 상승하는 주기, 즉 유동성이 아주 풍부한 주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과거에 이렇게 1차 상승기, 2차 상승기가 있었는데 1차 상승기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조정, 그리고 다시 올라갔죠. 자, 2차 상승기도 올라가다가 조정,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자, 지금 3차 상승기가 올라왔고 조정,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죠. 자, 이걸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금에 대한 비중은 적어도 10% 정도는 들고 가셔야 된다. 많이 들고 가면 20% 들고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약 한 뭐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에서 20% 정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추가로 이 바닥 대비 상승할 때는 90%에서 더 많이 100% 뭐 이런 수준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은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이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많이 치고 올라와서 아주 큰 위기가 또 터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지금 보면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BDI 지수죠. 네. 운송 관련된 지수입니다. 과거에 정말 버블의 버블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까지 폭등을 했었어요. 그쵸? 네. 11,000. 지금 1,190. 예.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이잖아요.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아주 찔끔 올라온 거죠, 사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드리는 거냐면, 인플레이션이 아주 크게 치고 올라가는 환경은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환경일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골디락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아주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숫자가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10년 국채 금리의 추이도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으나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천천히. 자, 이런 환경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주식 투자하기에 참 괜찮은 그런 환경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장단기 금리 차를 보고 어느 정도 시장이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를 측정을 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 장단기 금리 차가 0.8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과거에 보시면은 이 회색 구간이 다 경기 침체인데 빠져나갈 때 0.8, 빠져나갈 때 1.03, 빠져나갈 때 1.94, 빠져나갈 때 2.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올라가겠죠? 뭐 빠져나갈 때쯤 되면 한 이런 숫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포인트, 1% 정도. 근데 저한테 중요한 것은 빠져나오기 전 한 3개월부터 빠져나오고 나서 한 1년 정도까지의 이 지수들의 상승을 한번 보시면은 정말 놀랍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딱 그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빠져나오기 몇 개월 전이고 빠져나오고 1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볼까요? S&P 500으로 놓고 보시면은 1982년도 11월이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보시면은 그 전에 이렇게 튀죠, 먼저. 그리고 나서 또 왕창 튑니다. 그렇죠? 두 번에 걸쳐서 보시면. 그래서 약 14개월 정도 얼마나 올랐냐? 약 70%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91년 3월이죠. 91년 3월이 여기입니다. 그죠? 그 전에 올랐죠. 이렇게. 그리고 또 오릅니다. 그죠? 얼마나 올랐냐? 43%. 한 15개월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이때가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 닷컴 버블에 붕괴되는 때이거든요. 보시면 겨우 3개월 동안에 이것만 오르고 끝납니다. 3개월. 그리고 좀 많이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상승을 하죠. 자, 이런 구간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땐 이 구간이라기보다는 다른 세 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일어났던 구간을 놓고 보시면 정말 대단하죠. 2009년 6월 달이죠. 2009년 6월 달입니다. 여기죠. 보시면 빠져나오기 전에 이렇게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왕창 올라가는 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 얼마나? 83%나 폭등을 합니다. 자, 결국 앞으로 지금 한 3개월 정도, 플러스 또 한 1년 정도, 그 구간에 상당히 많은 폭의 이런 상승률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나스닥을 보면 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나스닥은 첫 번째 사이클 얼마나? 네. 107%. 두 번째 사이클? 100%. 세 번째 사이클? 또 100%. 네 번째 사이클 또 100%. 아,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계속 100%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스닥이 지난 9월, 10월 달 조정을 좀 받았죠?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그 상승하기 시작했어부터 100%가 오른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 하락 부분 되돌리고 나서 한 20% 정도 오른 상황이에요.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가서 끝날까요? 나스닥이.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성장주들의 매력도가 계속 높고, 여기에 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사이클이라든지 전기차 사이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으로 돌아서는 달, 그때가 바로 한 3월달 정도 되겠죠, 내년. 그때까지는 계속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조정이 있고 나서 또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에서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고 차익 실현을 하시고 싶으신 욕구가 생긴다 하더라도 조금 자제하는 그런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 글로벌 시장이 핫합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들여다보았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